일본이 윤석열 대통령 방문에 국빈급 예우를 갖췄다라는 보도도 한일 양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1시 54분쯤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죠.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 공항 환영 인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11시 55분쯤에 대통령 내외가 차량에 탑승했고 시내 교통 통제 속에 이동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우리 교민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교민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 총리 관저에 도착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직접 마중을 했고 자위대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요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국빈급 의전을 받았는데 그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사실 20년 만에 국빈급 방문이 없었다라는 게 한일 간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7분간 행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기태 실장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간의 이런 국빈급 방문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좀 뜸했군요. 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 20년 만인데요. 사실 한일 간에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한국 정부가 발족을 하면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 문제라던가 영토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임기 말에는 항상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나 이럴 때는 임기 초부터 안 좋았던 시기도 있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 저는 2005년도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도 불만이 생겼고 또 최근에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가 또 겹치면서 한일 관계가 좀 순탄치 않으면서 이런 국빈 방문이 참 오래간만에 진행된 것 같네요. 예. 이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통일연구원에서 안식년을 가지시면서 또 연구차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일본 내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왜냐면 한류 열풍도 있고 또 한국의 뭐 케이팝 스타에 대해서 굉장한 팬덤도 있고 한일 외교의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을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문화, 케이팝이라던가 케이드라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식당에 갈 때마다 일본 여 점원들이 항상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은퇴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자, 이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겠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어떻게든 만나면 한국어를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한일 간에 정말 시민 레벨에서는 서로 교류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과거사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를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더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와 육고 여사가 화가자 친교를 가진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모습도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육고 여사가 만나서 화과자를 함께 만들었군요. 만들면서 친교 행사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양국 국민도 더욱 가깝게 교류하길 기대한다라며 육고 여사의 우리나라 전통 한과를 또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도 합니다. 왜 화과자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일본 과자가 아, 화과자니까요. 화과자가 일본 과자인가요? 네, 원래 일본 과자. 화가 그렇군요.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그 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화식 이런 표현을 쓰듯이 화는 일본을 뜻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화과자, 일본 과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저렇게 대접을 한것 같네요. 예. 또 거기에 우리 측도 질수 없기 때문에 한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한과. 그렇죠. 한과를 또 선물로 네. 주는, 주고받고.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하나인데요. 일본에서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꼭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선물도 항상 받으면 항상 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것이 우리 한일 관계에서도 하나를 주면 하나를 서로 받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